축구 경기 함께하기 활동을 통해 축구의 기본 기술인 패스, 드리블, 드로잉, 슛을 수행할 수 있으며 축구 규칙을 알고 게임 및 경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팀원들과 의사소통을 진행하며 경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공차기와 드리블. 줄 달린 공차기. 다른 학생들이 발로 공 다루기와 드리블 연습 시 장애 학생은 차기 기술을 경험하고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줄에 매달린 공을 찰 수 있도록 합니다. 발등과 발 안쪽 및 바깥쪽에 여러 방식으로 공을 차며 차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줄 달린 공 드리블. 다른 학생들과 같은 경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되 콘 사이로 지그재그 드리블이 어려운 경우에는 줄에 매달린 공을 직선으로 드리블하도록 지도합니다. 축구 연습하기. 패스 연습하기. 패스의 거리와 콘의 거리를 조절하여 가깝게 하고 점차 거리를 늘립니다. 가능한 콘 사이로 정확히 공이 패스될 수 있게 지도합니다. 패스 기술의 연습을 위해 장애 학생 바로 앞에 콘을 두고 그 사이로 다른 학생이 공을 차서 패스할 수 있게 합니다. 드로잉 연습하기. 장애 학생의 수준에 따라 바구니와의 거리 조절하되 드로잉이 정확한 자세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. 드로잉 기술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게 중앙에 대형 바구니를 놓고 드로잉 자세로 공을 던질 수 있도록 합니다. 축구 볼링. 팀을 나누거나 개인 대항으로 10m 거리에 콘을 여러 개 세운 후 차서 가장 많이 넘어뜨리는 팀이 승리합니다. 차기 기술에 대한 정확성과 경쟁에 대한 이해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. 휠체어 사용 학생은 차기 기본 기술 연습한 방법으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.